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네, 이번에는요 집잽 아미스와 함께합니다. 집잽 아미스. 네, 집잽 아미스는요 상대편은 집잽 아미스고요.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그 클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고요. 네, 아무튼 96승에 빛나는 강력한 클랜입니다. 우리는 92승이고요. 자, 일단 상대편의 수준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1홀이 2명, 11홀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10홀은 7번까지. 우리는 11홀이 2명, 그리고 네, 10홀은 6번까지입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니콜 키드만님께서 어디 가셨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니콜 키드만님께서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스톤드래곤님은 군대를 가셨고, 썬더스톰님은 시험기간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한번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썬더스톰님도 복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그리고 니콜 키드만님도 일이 정리되면 돌아오시기로 했으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당분간은 우리 전설리거 닥스님과 달콤살벌한 초콜릿님의 영상, 그리고 우리 꼬마총무공님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슬픈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1화 때부터 우리 클랜을 지켜주셨던 흑우님 기억하실 겁니다. 네, 흑우님께서 클랜을 나가셨어요. 네, 하시는 일이 너무 바쁘셔서 네, 더 이상 게임을 하실 수가 없게 되셔서 네, 나가셨습니다. 일이 많이 바빠지신 거는 또 그만큼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말미 혹은 이 뒤편에다가 네, 흑우님의 지난 클랜전에서 남겼던 비공개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요. 흑우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1화 때부터 지켜주신 분이라서 굉장히 각별했어요. 라이너 TV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정말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헤어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한 어떤 명예로운 귀환. 네, 귀환자 그 첫 번째. 그렇습니다. 중위권의 대마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니사랑님입니다. 네, 지니사랑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 골리오도 잘 쓰시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중간에 나가셨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지니사랑님이 돌아오셨고요. 그 다음에 항상 게임을 열심히 하시던 분, 네, 우리 부님도 돌아오셨는데 부님은 아직 클전을 못하게 되셨네요. 아무튼 지니사랑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클랜은 여전히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대 40이고요. 집잽 아미스와의 클랜전. 네, 시작할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우님은 없어요. 이제 떠났어요. 하지만 내 등에, 이 가슴에 하나가 되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잽 아미스와의 클랜전. 흑우님을 기리며 10초 남았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서 지난 클랜전을 마지막으로 떠나신 후군님께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초! 1초! 네, 클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영광스러운 클랜전의 첫 번째 공격은 무려 롱님입니다. 자, 공동대표로서 어떤 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지진마법. 자, 완파를 해야 됩니다. 음악은 진짜 엄청나게 웅장하거든요. 이렇게 사운드를 깔았는데 완파 못하면 곤란합니다. 엄청난 사운드. 그렇습니다. 후구님은 없어요. 이미 떠났어요. 하지만 내 등에, 이 가슴에 하나가 되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 한다면 클랜전 10연승까지 가리라. 오 분노마법. 자 네 너무 이 음악을 틀면 부담되기 때문에. 자 어 대형폭탄에 피하는 센스. 오 회복마법 좋습니다. 어 롱님이 좀 합니다. 아 그러나 네 번째 거는 피하지 못했네요. 1번 2번 3번은 피했는데 4번을 피하지 못했어요. 아 네 번째 게 강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것까지 피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네 아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했지만 네 롱님의 공격은 이별입니다. 네 부금은 망했고요. 하지만 10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 과연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RG마법사님의 공격, 장인님, 상준님 대단합니다. 네, 모두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는 라이너TV. 시작부터 라이너TV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공격이 들어가 줘야 제가 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아무도 공격이 안 끝나고 있는데 왔습니다. 어딥니까 장미네이터. 자 일단 지진마법부터 뿌리고 그 입구에는 기껏해야 점핑트랩이니까 네, 골렘이 지나가면 별 문제 없고요. 핵심은 발키리를 어떻게 집어넣느냐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결국은 발키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녀부터 넣고요. 발키리 아 배신인가요. 왼쪽으로 갔거든요. 자 분도 맞았고 안쪽으로 다시 뛰어들어옵니다. 자 회복이 약간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쌍자부. 자 그래도 발키리 몇몇이 살아남아서 소수 발키리 몇몇이 살아남아서 자기 역할은 끝까지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마녀가 마무리하면 돼요. 자 불 위위 발이라니 마녀를 집어넣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발키리는 체력이 약해서 그리고 레벨이 낮은 1렙 발키리라서 금방 죽으니까 마녀를 집어넣어가지고 후반기 공격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마녀들의 위치 선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도 해골이 맞아주고 있는 동안에 아초핀이 좋은 결과를 냈고요. 여기에서 스킬을 안 쓰고 잡을 수가 있는데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완판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죠. 아 아까운데요. 완판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 아초타워 하나 대포 하나 저거를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럴 때 골렘 하나 남아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네, 장미네이터님의 공격은 아쉽게도 이별. 아깝습니다. 자 이 정도로는 안되거든요. 네, 이 정도로는 안돼요. 뭔가 좀 더 강력한 걸 원합니다. 자 18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의 모습입니다. 자 18대 0 8번 공격했는데 18대 0입니다 그럼 3별이 몇 개 나왔다는 얘긴데요. 오 좋아요. 어필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리호 제대로 왔어요. 자 클랜성 병력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오 대형 폭탄도 하나 줄였어요. 자 대형 폭탄이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한 호재거든요. 자 동마법 좋고요. 동마법 너무 좋게 잘 들어갔고 자 호그라이더 바로 회복부터 뿌리면서 자 호그라이더 좋고요. 움직임 좋아요. 자 회복 한 번 더 뿌렸고요. 거기에 회복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요 위쪽에 있는 애들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 방금 회복 먹으면 좋았습니다. 아 근데 점핑 트랩을 다 밟았네요. 애들이 점핑 트랩 피하는 법을 아직 익히질 못했습니다. 아 호그라이더 마지막인가요. 아 대포 두 개를 못 이기고
남은 대포 두 개가 너무 셉니다. 아 저기 마을회관 옆에서 점핑틀 두 개 맞은 게 너무 아팠어요. 자 이별을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센스. 그러나 가운데로 가는 거는 한 마리. 자 이 한 마리가 과연 마을회관 쪽으로 가줄까요? 아니면 바깥으로 나갈까요? 아 정면으로 갑니다. 마을회관 쪽에 관심이 없는 마법사. 자 망한 것 같은데요. 망한 것 같습니다. 어필님의 공격 골리오였는데요. 아 벽을 부수는 마법사 망했어요. 회복마법의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좋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오 아 근데 30 아 이거 지금 30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적게 나와서 아 그것부터 부수고 부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아 마을회관만 때렸으면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시간이 85% 1별이라니. 아 이거 눈물 나거든요. 4초 3초 2초 망했어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 잘했는데 아 마법이 좀 안 좋았어요. 제트님의 공격. 자, 상대편의 반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잘하진 않네요. 이별입니다. 자 상대도 동순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동순이 공격으로 이별이 났습니다. 요거는 뭐 더 볼 필요는 없죠. 네 골발위 네 골발위로 들어왔는데 페카를 좀 섞었던 것 같고 네 요거는 이별로 끝났네요. 자 제트님의 공격 그리고 자 클전 조아영님의 공격입니다. 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발키리 무빙이 지금 기가 막혔는데요. 자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발키리. 아 다 죽겠고요. 자 이쪽에는 자이언트 마법사 오른쪽에는 바바킹. 네 제가 볼 땐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법사의 위치 선정이 정말 좋았고 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위치 선정은 좋았지만 들어가면서 죽었고요. 요거는 이별로 마무리네요. 자 이별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별 저기도 이별 서로서로 이별 3별도 있네요. 역시 비애님이네요. 네 비애님 실력이 역시 대단하고요. 바보보이님도 네 3별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엔 곤드님. 자 과연 모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곤드님 호용입니다. 자 호용은 좋지 않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리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호용으로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정말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과연 호용 호그라이더 들어갔어요. 호그라이더 안쪽을 부셔줘야 돼요. 오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대공포를 다 부술 수도 있어요. 다 부셨어요. 뇌전탑까지. 아 뇌전탑은 안되네요. 아 뇌전탑은 안돼요. 무리입니다. 하지만 드래곤 자 과연 6드래곤으로 이것을 다 부술 수 있을까. 쉽진 않거든요. 자 공중에 함정들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바깥쪽을 또 마법사로 다 해결해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자 바람방출기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용의 주도함 나쁘지 않습니다. 자 호그라이더가 대박으로 들어갔어요. 자 호용이라는 약간 재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합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호용이 좋은 조합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곤드님이 굉장히 잘 썼고 상대방 배치를 잘 읽고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호용 괜찮네 하면서 쓰셨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래도 잘했네요. 2레벨 호구에다가 2레벨 드래곤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곤드님 공격, 자 최근 본 공격 중에서 가장 깔끔한 공격이었어요. 자 원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아 잠깐만요, 얼티메이트님 있고요. 방금 초콜릿님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위쪽을 봤는데 이거는 초콜릿님의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콜릿님 공격을 했던 건가요? 자 여기에는 골패입니다. 자 얼티메이트님의 골패위, 자 길정리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얼티메이트님이고요. 자 골패위로 벽구 쓰고 들어가서, 아 이게 뭔가요? 아 이 이동마법은, 아 가운데로 보내기 위함인가요? 설마 그런 건가요? 가운데로 보내려고 일부러 저렇게 썼나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마법 끝났고요. 가운데로 들어간 애들은 이미 가운데로 들어간 아이들은 이미 포위됐고요. 아처킨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처킨의 딜만으로는 공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별은 한 상태지만 아처킨 이제서야, 아 왜 동마법을 왜 안 썼을까요? 동마법을 이제 씁니다. 아 저 좋은 동마법을 이제 썼어요. 아 정말 완전히 망했는데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얼티메이트님의 공격이었고요. 자 상대의 공격은 곤드님에게 바로 반격이 들어왔는데, 아 여기도 드래곤, 설마 여기도 완파인가요? 설마 여기도 완파? 2렙 드래곤으로 당한 치욕을 3렙 드래곤으로 갚아줍니다. 아 저 이 친구들도 만만치 않네요. 이야 이 친구들도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리 바깥쪽에 있어도 1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자 갤럭시의 저주 한번, 자 과연 어떨지. 제가 볼 땐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자 요거는 완파가 날 것 같고요. 자 지금 지니사랑님이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자 발키리에요. 자 지니사랑님 하면 떠오르는 호그라이더도 있습니다. 자 볼렘 마법사 발키리 호그라이더, 자 지니사랑님이거든요. 그동안 정말 우리들에게 감탄을 안겨줬던 지니사랑님, 그가 돌아왔습니다. 자 가운데는 지금 돌파가 된 상태, 발키리 살아있습니다. 바바킹 스킬 쓰고요. 호그라이더의 여유있는 움직임, 이게 바로 지니사랑님입니다. 우리가 괜히 기다렸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괜히 돌아오셨다고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자 완파를 하나요? 15위를, 아 그런데 완파가 쉽지는 않을 듯, 쉽지는 않을 듯. 아 골렘이 발목이 잡혔어요. 아 갤럭시의 저주 예상됩니다. 아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 이럴수가,
자, 오랜만에 오신 진희사랑님 정말 멋진 공격이었지만 아 조금은 아쉬운 아 그러나 마지막까지 아처. 자, 아처도 있고. 아, 이 벽이 아처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 대포가 굉장히 똑똑했고요. 자, 일단은 골렘이 갔는데 그 벽을 또 부셔야 됩니다. 아, 눈물 나네요. 아, 여기에서 마냥 돌고 있는 발키리. 자, 아, 아깝습니다. 저 대포 하나 때문에, 대포 하나 때문에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 조금 아쉬웠네요. 네, 그래도 역시 어떤 클래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공격이었고요. 벽만 치는 발키리 84%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격이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약간 이제 아 초콜릿님의 이 실수 57%. 아, 이 배치가 좀 약간 좀 그랬네요. 배치가 쉽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땐 지진마법 실수가 났어요. 역시 지진마법 실수가 났습니다. 여기가 안 깨졌어요. 여기 깨져야 되는데. 아, 보통 이런, 왜냐면 초콜릿님이 요거를 완파를 못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어지간하면 완파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완파가 안 났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실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지진마법 실수가 좀 있었네요. 자, 길 정리하고 들어가는. 자, 발키리를 안쪽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네, 벽을 결국 대각선으로 부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수는 이유는 발키리를 일단 집어넣고 이동마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동마법 넣어야 되거든요. 분노 이동 넣어야 돼요. 자, 멋있긴 진짜 멋있습니다. 야, 거 아까웠네. 아, 바깥쪽으로 나갔어. 아, 발키리가 밖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를 반복했어요. 네, 역시 제 예상대로 벽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을 빠르게 수정해야 했고, 빠르게 수정하다 보니까 화력은 충분하지만 버티지를 못하는, 마을의 간만 내비두고 바깥쪽을 다 부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여기 안쪽에 있는 벽을 부셔줘야 되는 건데 아래쪽 벽이 첫 번째 한 방만 맞고 두 번째 방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네요. 아깝습니다. 네, 아, 굉장히 아쉬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별이 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공격이었고요. 이번 LHS님의 공격입니다. 자, 발키리 약간씩 힘들이 좀 부족해요. 다 잘하는데 너무 잘하고 잘 들어왔는데 약간 힘들이 부족한 거 있죠. 호그라이더가 몇 마리 있었더라면, 혹은 뭐 벌룬이 몇 마리 더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공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아처퀸이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별은 가능하고요. 네, 이별은 거의 뭐 무조건 될 것 같고요. 네, 이별은 됐습니다. 네, 이별은 됐는데, 네, 우리에게는 3별이 필요합니다. 네, 뒷심이 좀 부족한,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최대한 파괴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법사를 투입해서 때리는, 네, 우리 LHS님의 공격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인 것 같은데요. 상대방 42가 우리 쿠파님에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자, 드래곤. 자, 7홀에서 2렙 드래곤.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완파겠지만 지금 바람방출기 방향 안 봐요. 자, 지금 바람방출기 방향 안 봐요 지금. 아, 저희 발키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람방출기 방향 안 보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길 정리를 잘했습니다.
자, 길 정리를 잘한 것은 괜찮은데, 아, 상대가 길 정리를 너무 잘했네요. 자, 게다가 드래곤을 막을 수 있는 배치의 모습이 아니었죠. 아, 이거는 완파가 날 것 같은데요. 자, 발키리! 발키리 잘했어요. 와, 용한테 안 맞았으면은 지금 바바킹을 이길 기세였어. 용한테 안 맞았으면 바바킹을 이길 기세로 싸웠습니다. 바바킹이 스킬 써도 발키리한테 큰 의미는 없죠. 옆에 있는 바바리한테 나오자마자 죽으니까요. 나오자마자 사과주스가 돼버리죠. 아, 죄송합니다. 사과주스라니. 네, 어쨌든 네, 완파가 됐습니다. 사과주스가 아니었죠. 살구주스죠. 자, 그 다음에 상대 애니, 이름이 애니네요. 뭐 얘네들 잘합니다. 실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막히겠죠. 예, 요거는 막히는 느낌이고요. 막히는 분위기, 분위기가 이건 막혔어요. 아, 회복이 있는데, 근데 마법사 6개가 남았습니다. 이거 회복 쓰면 모르겠는데? 튕겼나요? 안 써도 이길 수 있다? 아, 썼네요. 자, 이 회복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아, 회복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거 완파가 날 것 같아. 오, 애들이 되게 잘합니다. 오, 이 팀 장난 아닙니다. 오! 회복을 아낀 거였어요. 마법사도 아끼고요. 오, 이 팀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상대편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메아코타님하고 비엔님 공격인데요. 비엔님은 잔별 공격입니다. 자, 호그라이더 회복은 두 개 남았고, 회복 마법 써야 돼요. 아낄 필요 없어요. 써버려요. 그렇죠. 좋죠, 지금. 회복 너무 좋게 들어갔죠? 회복 한 방 더 있죠? 써버리면 끝나죠. 이거는 완파죠. 이건 완파입니다. 아, 역시 비엔님. 비엔님 놀랍습니다. 놀라운 실력. 이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엔님이 있습니다. 자, 메아코타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막힌 분위기죠. 네, 여기는 골패 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이별인데, 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마을의 간을 정말 가까스로 부순 것 같아요. 네, 마을의 간은 부셨는데 옆에 있는 건물들이 멀쩡한 걸로 봐서는 좀 뭐라고 할까? 나름 좀 잘 풀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장미네이터님의 공격도 있고요. 자, 상대방의 공격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대방도 굉장히 잘해서 이거 하마터면 질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이별. 자,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대방도 장미네이터님의 공격 이어지고 있고, 우리 쪽은 38-15. 상대편도 만만치가 않아요. 상대편도 정말 이게 쉽게 볼 수가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별도 눈에 띄지만 2별도 보이고요. 자,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뒷심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동안은 뒷심이 모자랐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공격으로 3별을 내줘야 되는데, 이 두 번, 아, 장미네이터님이 지금 두 번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 잔별 처리가 잘 안 되는 게 라이너 TV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여기도 지금 잔별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지금 벽이 안 부서진 거죠? 자, 회복 써야 돼요. 회복 써서 애들 살려야 돼요. 분노 좋고요. 회복에 살짝 걸쳐 있어서. 자, 이별은 했습니다, 지금. 자, 이별은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별로 되느냐. 자, 잔별이면은 확실하게 3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격 두 번 하는 게 잔별이 아니고 삼별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맵을 제대로 못 읽어서 이게 그게 난 거예요. 그 뭐지? 벽을 제대로 못 부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벽을 제대로 부셨으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났을 텐데, 네, 더 좋은 결과가 났을 텐데 조금 안타깝게도 벽을 못 부순 것 같아요. 네, 이게 맵을 잘 못 읽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벽을 못 부셔서 공격을 망치는 장면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공격이 실패가 났었던 것 같고요. 자, 38대 15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편의 실력이 엄청납니다. 상대편은 공격 1회당 획득한 벨이 2.5개, 평균 파괴율이 83.7%고요. 우리는 공격 1회당 획득한 벨이 2개, 평균 파괴율은 78.7%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지금까지는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또 전설 리거인 닥스님 그리고 우리 또 초콜릿님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상당한 그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초콜릿님이 여기서 좀 실수를 하셔서 그렇지 10홀들 완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 닥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중하위권에서 어떤 승부가 나느냐, 잔별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거는 아 쿠파님이 자힐인데요. 아 자힐 안타깝네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공격수단이 유효한 공격수단을 아직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클랜에도 계시기 때문에, 네, 요런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예, 저도 있었는데요. 저는 7월 처음 됐을 때도 저도 자일 쓰고 그랬었거든요. 자, 문제는 별을 따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회복마법 좋고요. 아, 근데 이게 대공포가 많아서 치유사 쓰기가 더 힘들어. 오, 호그라이더. 자, 요건 좀 달라요. 호그라이더는 달라요. 호그라이더가 다르다는 건 다시 말해서 호그라이더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이게 이 호그라이더에 지금 운명을 걸었어요. 들었습니다. 핵심은 자일이 아니었어요. 호그라이더였습니다. 상대가 아직 약한 7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렙에 가까운 호그라이더가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단지 한두 마리의 호그라이더라고 해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힐만 주면 좀 더 살 수 있고, 호그라이더가 엄청난 역할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마을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예요. 호그라이더의 역할은 좋았는데 아처가 가서 저걸 열어줘야 됩니다. 아, 이건 좀 아깝네요. 네, 쿠파님의 생각은 정말 좋았습니다. 클랜성에서 받아오는 호그라이더가 전부다라는 생각은 정말 좋았는데, 네,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41대 15로 이겨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방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편의 공격입니다. 화이트 타이거라는 15위가 진이사랑님에게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자, 발키리. 아, 이거 약간 실수할 수 있었는데 벽 부수나요? 부셨고요. 자, 이거 마을에 가는 날아갔고, 마을에가 안 때리네요. 못 때리는 겁니까? 오오오오. 아, 부셨죠. 자, 벌룬의 대승리. 발키리 없어졌습니다. 발키리가 없어졌습니다.
벌룬의 대승이에요. 발키리가 없어졌네요. 발키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막아내면 일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만 안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리 회복 마법이 있고, 아, 근데 아처킨 스킬 때문에 이게 조금 무섭네요. 아처킨의 스킬. 자, 아처킨 요것만 회복의 스킬 한번 쓸 거거든요. 자, 쓸 거 다 썼어요. 지금 쓸 거 다 썼어요. 끝났네요. 끝났네요. 1별이네요. 1별입니다. 이야, 2별을 따오고 1별을 내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상대방도 실수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상대편이 너무 잘해서 좀 곤란합니다. 네, 16위가 우리 클전좋아요님을 공격했는데요. 자, 배치가 좋거든요, 지금. 지금 이 배치가 상대방이 잘못 들어왔어요. 자, 이거 재밌게 흘러갑니다. 상대방이 이 배치를 잘못 읽고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 바깥쪽으로 계속 돌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쪽으로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배치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사실 완파 잘나는 배치인데. 자, 근데 끈기로 한번 버텨보나요? 바깥쪽을 다 돌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 일단 해골 함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발키리한테. 자,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 점핑 트랩을 무시하고요. 자, 근데 이거 빙글빙글 돌아서. 자, 여기에다가 회복 마법 쓰면 진짜 엄청난데, 여기다 안 쓰면은 발키리 여기 몰살이고요. 아, 몰살까지는 안 당하나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진짜. 아, 이거 완판가요? 설마. 와, 이거 완판, 이거 완전 사기.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이건 진짜 발키리. 와, 발키리 사기. 아, 발사기. 와, 빙글빙글 돌았는데 완파를 했어. 와, 진짜 발키리 완전 사기. 와, 이거는 너무 이제 너무하잖아. 클전조아 형님 방어타워가. 아, 근데 이 배치가 원래 이 배치가 좀 화력 집중이 안 되긴 해요. 와,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라이너님 짱님의 공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짱이.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잘만 하면 완파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마법사 숫자가 좀 적어서 앞쪽에서 페카가 버텨주는 동안에. 자, 골렘이 하필이면 그쪽으로 돌아가네. 아, 대홍폭탄. 자, 마법사 회피가 좋았어요. 자, 회피를 하는 무브먼트는 정말 좋았고. 아, 페카가 또 그걸 또 빠져나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페카가 죽어버려서. 마법사도 죽을 거고. 아, 아깝습니다. 갤럭시의 저주. 아, 이건 망했는데요. 아, 90%. 아, 아깝습니다. 아, 깔끔한 완파도 가능했을 법한데. 아, 갤럭시의 저주는 역시 명불 허전입니다. 라이너 TV에 이런 말이 있죠. 상대를 이기기 전에 먼저 저주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43대 19인데요. 상대방의 실력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네, 우리가 공격을 훨씬 많이 했는데
상대가 거의 절반까지 따라붙고 있고요. 아, 또 영별이 한번 났어요. 자, 이거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클랜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이 우리 비읍디그티우님에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자, 발키리. 아, 발키리 많아서 이거 완파 날 것 같은데요. 아, 무슨 뭐 벽을 뭐 그냥 갈아 마셔버리니 이거. 아, 아, 너무 셉니다. 와, 드래곤에 그렇게 맞았는데 끝까지 살아서 중앙을 초토화시키고요. 자, 그래도 대형 폭탄을 많이 밟았어요. 근데 회복 마법. 야, 밝히 다 살죠 이러면. 근데 이게 구홀은 더 어려운 게, 구홀은 이제 인페르노가 없다 보니까 발키리를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막혔으면 좋겠는데 골렘이 어그로를 다 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발키리 마지막 발키리. 아, 마지막 발키리 또 있어. 자, 쉽지 않죠. 네, 대포 하나로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 이게 또 안파가 나네요. 네, 마지막 건물을 부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제가 공격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순이 4위를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공격 준비가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해볼 텐데요. 위로 가는 방법과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디로 가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저는 아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가운데만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이렇게 해서 부셔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길 정리를 깔끔히 해줍니다. 그리고 발키리, 발키리! 아, 좀 생각처럼 안 풀렸는데 그래도 할만하죠. 그래도 이별은 따던 당상이거든요. 조금만 더 보시면 돼요. 48% 제발 다 왔습니다. 가까스로 이별. 아, 약간
중간에 좀 생각처럼 안 풀리는, 특히 여기에 대형 폭탄이 다 있었어요. 위로 들어갈 걸. 아, 위로 들어갔으면은 좀 더 잘했을 텐데, 여기서 대형 폭탄을 다 밟고 들어가가지고. 네, 가까스로 이별했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와, 네, 아래에서 대형 폭탄이,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생각처럼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대형 폭탄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래에 대형 폭탄이 4개가 있을 줄 몰랐어요. 아래에 뭐가 좀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대형 폭탄 위치를 여기 요 옆에 하고요, 여기도 하나 있을 거라고 봤고, 여긴 없겠지만 여기도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형 폭탄 없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놨으면 한 70%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70-80%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래쪽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대형 폭탄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4개나 조금만 더 잘 읽고 들어갔다면은 막았을 텐데, 대형 폭탄 1개 터지는 거 보고 안심하고 발키리를 집어넣었었던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세 번, 네, 대형폭탄이랑 대형폭탄 다 맞고 들어가서 발키리들이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잘했어요. 네, 그래도 뭐 이별은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름대로, 네, 여기서 저 두 개를 부수면서 진짜 가까스로, 네, 진짜 가까스로 이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폭탄 위치를 안 보고 들어갔던 게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죠. 51-27로 이기고 있고요. 잔별 처리를 위해서 어필님과 곤드님이 들어갔습니다. 네, 곤드님의 영상까지 보면서 이제 다음 편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냥 호그라이더를 썼는데 잘 썼습니다. 자, 여기서 죽지 않는다. 아, 망했죠. 자, 이거 완전 망했는데요. 너무 심하게 망했는데요. 이건 이별인데요. 자, 네, 이거는 완파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남는. 네, 아, 우리가 잔별 처리가 안 돼요. 네, 잔별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2-27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